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전국을 돌며 장외투쟁을 벌리고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며칠 전 안동 방문 때 지역 유림이 100년에 한 번 나온 구세주 등의 낯뜨거운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사회에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정희 기자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른바 민생투쟁 대장정 7일째인 지난 13일. 김광림 국회의원이 주선한 안동 유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문제의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이 보수가 괴멸되어가는 이 어려운 처지를 건져줄 우리의 희망의 등불이요. 국난국복을 해결해줄 구세주요. 황 대표를 조선시대 안동 출신 서해 류성룡, 학봉 김성일 선생과 같은 불세출의 구세주로 치켜세우는 발언도 스스럼 없이 나왔습니다. 100년마다 사람이 1세기에마다 사람이 하나 난다 그런데 예, 우리 건국 100년 또 3.1절 100년 나타난 것이 황교안 대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재해 안동대 명예교수는 SNS를 통해 선비의 비판 정신은 내팽개치고 권력에 아부하느라 안동 유림의 존재를 한층 남루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고 영남 선비의 비판 정신이 아첨꾼들에게 짓밟혔다며 유림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또 문제의 발언이 나온 자리에서는 한국당이 서해 류성룡 선생의 국보 징비록을 본따 펴낸 문정권 경제실정 징비록을 서해 종손에게 전달하는 황당한 장면도 연출됐습니다. 김광림 의원이 주도해 펴낸 이 책은 극우 매체의 칼럼이나 보수 성향 시민단체의 토론회 발제문을 그대로 베끼고 사실관계가 틀린 가짜뉴스, 색깔론이 여과 없이 실려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